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조합으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오늘 사용한 제품 중에 메인은 바로 제가 너무 애정하는 브랜드인 어뮤즈에서 이번에 각 잡고 출시할 예정인 퐁듀밤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각 잡고 이 퐁듀밤에서 영감받은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퐁듀밤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한 메이크업 튜토리얼도 같이 보여드려볼 거예요. 우리 블링이들이 제가 어뮤즈 제품을 활용한 메이크업을 많이 좋아해주셔서 이번 광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가 어뮤즈 성덕이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신제품부터 영업해보자면 11월 11일에 출시될 퐁듀밤은 멜팅되면서 퐁듀같이 입술에 사르르 녹아드는 선명한 발색감과 말랑탱글해 보이는 광택감이 특징인 제품이에요. 그리고 웜컬러와 쿨컬러 이렇게 온도에 따라 미지근한 베이스 컬러부터 MLBB, 로즈, 핑크, 코랄 컬러까지 10가지 컬러로 세세하게 나와있어서 취향에 딱 맞게 고를 수 있어요. 지금 가을이 순삭되고 겨울이 찾아왔잖아요. 건조한 겨울에 사용하기 좋은 촉촉한 보습력과 쫀쫀한 광택까지 갖춰진 완벽한 립밤 제형이라서 24시간 보습 지속 효과와 노화에 취약한 입술에 입술 탄력과 거칠기 개선의 안티에이징까지 신경 쓴 제품이에요. 동안 페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주름이나 각질 없이 매끈하고 탱탱한 입술이에요. 퐁듀밤 하나로 립컬러부터 입술의 건강한 안티에이징까지 케어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괜찮지 않나요? 케이스는 어떤 컬러인지 바로 딱 보이면서 어뮤즈만의 아이코닉한 투명함도 담긴 디자인이에요. 심플하면서도 귀엽죠? 컴팩트한 사이즈라서 작은 가방에도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어뮤즈답게 이번 제품도 역시 비건 컬러 립밤이에요. 이제 퐁듀밤 전 색상을 입술에 발색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갓단 생장미가 떠오르는 맑은 레드빛 쿨로즈 컬러의 1호 냉장미, 따뜻한 로즈빛에 여릿한 생기를 주는 웜로즈 컬러의 2호 토스티 로즈, 고채도 중명도 핑크로 상큼한 딸기과즙이 떠오르는 쿨핑크 컬러의 3호 스트로베리, 원영님이 픽한 싱그러운 핑크빛 복숭아 컬러의 데일리 원핑크 4호 핑크 복숭아, 휜기낭낭 여린 핑크 라벤더빛의 쿨베이스 컬러 5호 쿨러, 베이지 핑크빛이 생기를 더해준 원베이스 컬러의 6호 누디쉬, 코랄 컬러의 맑고 쿨한 핑크빛 컬러가 비치는 쿨코랄 컬러의 7호 코랄 브리즈, 브라이트한 자몽빛 생기를 주는 데일리 코랄 컬러 8호 스킨 코랄, 채도와 명도를 낮춘 차가운 모브 플럼빛의 쿨 MLBB 컬러 9호 센슈얼, 차분한 베이지 코랄에 브라운 한 방울 들어간 무화과빛 웜 MLBB 컬러의 10호 로피그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쿨라와 브라이트에게 추천하는 5호 쿨러, 9호 센슈얼 조합과 봄업라와 브라이트에게 추천하는 4호 핑크 복숭아, 2호 토스티 로즈 이 조합들이 너무 예뻤고 6호 누디쉬는 단독 발색으로 어떤 룩에도 어울리는 독보적인 베이스 컬러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제 최애 립 조합을 활용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세라믹 스킨 퍼펙터 쿠션 1호 포슬린 컬러를 사용해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예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쿠션인데 어뮤즈 쿠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쿠션이에요. 한 손에 딱 잡히는 콤팩트한 사이즈에 깔끔하면서 세련되고 마치 도자기처럼 매끈하고 깨끗한 디자인이에요. 비건 쿠션답게 발효 옥수수로 만들어진 퍼프가 너무 얇지 않은 두께로 말랑한 촉감이 느껴져서 섬세하게 커버해줄 수 있고 노란기 붉은기를 덜어낸 반톤 밝힌 화사한 상아빛 컬러에 보습 성분으로 코팅한 파우더 입자가 매트 쿠션 특유의 텁텁함 없이 얇게 발리면서 촘촘하고 매끈한 피부를 연출해주는 부분이 좋았어요. 피부 자극 임상 테스트도 완료한 저자극 쿠션이라서 복합성인 제 피부에 컨디션을 많이 타지 않고 균일하면서 얇게 발리기 때문에 들뜨는 느낌 없이 매끈한 도자기 피부처럼 만들어줘요. 세미 매트 쿠션이지만 스킨케어 성분이 76%나 들어있어서 속건조를 잡아주고 보습 탄력을 강화해주는 성분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까지 담겨있어서 스킨케어까지 해주면서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실제로 썼을 때도 쉽게 건조해지지 않고 피부가 편안하면서 커버력도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큰 잡티가 없는 날에는 그냥 이 쿠션만 후다닥 사용하고 나갈 때도 많아요. 파우더는 T존과 코 옆주변 살짝, 팔자 부분과 얼굴 외곽 정도만 사용해주고 그리고 쉐딩을 해줄게요. 오늘은 어뮤즈의 모델 원영님 같은 짧은 코를 만들어주면서 동안 페이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홀 음영은 아주 살짝만 넣어주고 코 끝과 콧대 음영을 강조해서 사용해볼게요. 콧대는 미간 사이에서 더 올라가지 않게 해줘야 더 짧아 보여요. 그리고 얼굴 외곽도 광대 커버와 턱밑 커버 위주로 해서 땅콩형 커버도 해주면서 얼굴 여백을 줄여줄게요.
눈썹은 요즘 제가 그리는 방식대로 거의 완만한 모양으로 그리다가 아치로 살짝 내려서 빠지는 세미아치 형태로 그려줄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뽀얀 모브 장밋빛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는 제품으로 가져와 봤어요. 먼저 베일드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눈두덩이 언더에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그리고 장미꽃잎 컬러로 눈두덩이에 좀더 좁은 영역으로 사용해주고 언더에도 좀더 핑크빛 컬러감이 잘 올라오게 여름 장미 위에 있는 컬러로 눈두덩이와 언더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모브보드 컬러를 눈끝과 언더 삼각존 및 애교살까지 발라서 언더에 좀더 무게감을 줘서 중안부 길이도 줄여주고 눈도 밑으로 더 튀어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그리고 말린 장미 두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넣어주고 딥레이징 컬러로 아이라인 영역을 잡아줄게요. 그리고 슈머펄 섀도우로 애교살의 입체감을 살려주고 장미소다로 눈두덩 가운데에 반짝이는 포인트를 줄게요. 그리고 뷰러로 속눈썹 위아래를 찝어준 다음에 아이라이너로 먼저 속눈썹 속을 채워준 후에 꼬리는 눈매를 따라 내려오다가 끝에 가로로 빼서 원형님처럼 동그라면서 살짝 올라간 듯한 토끼 눈매를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인형 같은 속눈썹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가닥 속눈썹을 붙여주고 마스카라로 언더도 가닥가닥 깔끔하게 연출해볼게요. 그리고 인형같이 딸기빛 가득한 퐁듀 같은 메이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립, 퐁듀밤으로 만들어줄게요. 그 전에 입술 음영부터 넣어줘서 오버립 윤곽을 살려주고 5호 쿨러로 립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불투명하게 입술 커버를 해주면서 발라줄 수 있다 보니까 글로우한 립 표현해줄 때립 베이스로 발라주기 좋은 컬러예요. 입술에 바르면 살짝 시원함이 느껴지는데 민감성 피부도 사용 가능한 멘톨 유도체라는 게 담겨있대요. 그래서 저도 플럼핑 립은 막 선호하는 편이 아닌데도 거슬리는 거 없이 은은하게 느껴져요. 이 컬러를 이렇게 베이스 컬러로 오버립해서 깔아주고 이 위에 다른 컬러를 발라주면 정말 예쁜 그라데이션을 연출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오늘 인형 같은 무드를 확 살려줄 수 있는 3호 스트로베리 컬러를 발라줄게요. 채도를 확 살린 쨍하고 쿨한 딸기 핑크 컬러예요. 단독으로 바르기 부담스럽 이렇게 베이스 컬러를 발라주고 위에 메인으로 얹어주면 뽀얀 라이트 느낌도 살려주면서 상큼한 무드를 표현해줄 수 있어요. 비비드한 톤이 찰떡인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그리고 향기도 달달한 과일 사탕 같은 향이 나가지고 바를 때 기분도 좀 좋아져요. 그리고 좀더 붉은 혈색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쿨한 모브 플럼 컬러의 9호 센슈얼을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뽀용한 느낌의 혈색과 화사함까지 살려줘서 정말 각 잡고 꾹꾹꾹으로 꾸밀 때 이렇게 발라주고 있어요. 입술 안이 비치지 않고 불투명하게 색이 딱 선명하게 발색되는 타입이라서 뭔가 더 탱글하고 말랑해 보이는 게 마치 딸기에 퐁듀로 코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다음 물에 젖은 싱싱한 생딸기 같은 느낌을 표현해줄 수 있는 리벤츠크 헬시밤 생딸기밤 컬러로 볼에 물들여줄게요. 먼저 흰기낭낭한 뽀얀 생딸기 크림 컬러를 베이스로 눈 밑으로 내려오는 방법으로 옆광대 쪽을 너무 침범하지 않게 앞광대 위주로 사용해주고 채도가 올라온 생딸기밤 컬러로 좀더 얼굴빛이 화사한 느낌이 들도록 해줄게요. 피부가 밝은 편 여쿨라인 분들에게 정말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통통 튀고 상큼한 딸기 같은 느낌을 더 주고 싶어서 아까 입술에 발랐던 스트로베리 컬러를 치크에도 살짝만 얹어줄게요. 발색이 선명하지만 글로스처럼 끈적이는 느낌은 없어서 촉촉하고 예쁘게 표현해줄 수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좀더 딸기빛 생기가 살아나면서 립이랑도 정말 찰떡이죠. 끝내기 전에 아까 사용했던 제품들로 언더 삼각존 밑트임 라인이랑 아이라인 위에 살짝 덮어주면서 자연스러워지게 스머징도 시켜주고 블러셔 바를 때 묻힌 애교살도 조금 더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글한 광택과 어울리게 코끝과 콧대, 눈앞에도 하이라이팅을 주면 퐁듀로 코팅한 듯한 매끈 글로우한 느낌을 전체적으로 더잘 어우러지게 표현해줄 수 있어요. 이제 메이크업은 다 완성을 해서 머리도 좀더 정리를 해가지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왔고요. 오늘 이렇게 어뮤즈의 퐁듀밤을 소개해드리면서 퐁듀밤을 예쁘게 사용할 수 있는 튜토리얼도 같이 보여드려봤는데요. 제가 쿨톤이다 보니까 제 최애 립 조합 1위를 활용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게 됐어요. 하지만 웜톤도 보여드렸다시피 그만큼 예쁘다는 거. 컬러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나의 톤에 맞게 고르기 편하게 나와 있으니까 오늘 퐁듀밤에 반한 블링이들은 11월 11일 퐁듀밤 출시 기대해주세요. 근데 그냥 홍보만 하면 아쉽죠. 어뮤즈에서 퐁듀밤 런칭 프로모션도 준비해 주셨는데요. 공식몰과 올리브영 등 다양한 채널에서 스페셜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식몰에서는 기대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한번 방문해서 참여해 보세요. 더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기입해 둘 테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